저희가 캐스팅할 때는 혜인교님이 긴 머리였는데 지금 짧은 머리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생각해요. 아쉽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아, 혜인교님은 처음에 이제 실제로 만나 뵙던 거는 증언이라는 단편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이제 제가 현장을 놀러 갔다가 배우님을 봤던 게 처음이었는데 그때 여러 스태프들과 배우님들 사이에서 되게 눈에 띄어가지고 저 아직 저분의 이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계속 제가 이렇게 힐끔힐끔 막 배우님을 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디션을 하면서 저희를 도와주셨던 캐스팅 디렉터님께서 프로필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한혜인 배우님의 프로필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같이 오디션장에 오셔서 준비해주신 연기를 보여주셨을 때 제가 생각했던 혜정이 갖고 있는 분위기 되게 침착하고 조용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되게 단단한 게 있을 것 같은 것 그리고 막 사람이 속도가 막 빠르고 이러지 않고 무게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혜정이란 인물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되게 사실은 오히려 어떤 인물보다도 영화 속에서 혜정이란 인물이 배우님들이 연기하실 때 감정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장면들을 오디션장에서는 아직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전인데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되게 굉장히 좋았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승찬 배우님도 제가 처음에 이제 승찬 배우님을 뵀던 거는 침입자라는 단편 영화에서 처음 승찬 배우님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맡으신 역할은 약간 사이코패스 살인마? 이런 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감독 그 단편을 찍으신 감독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진짜 너무 착한 사람인데 캐스팅을 했다 누가 다른 면모를 가진 것 같다고 느껴서 그렇게 되게 다른 그러니까 연출자가 이분이 엄청나게 착한 사람인데 또 살인마 역할로 캐스팅했다고 했을 때 뭔가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민성이란 인물이 조금 뭔가 소탈하고 좀 소박하고 성실한 어떤 느낌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이 여성들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또 심리적인 불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혜정의 죽음에 관해서 관객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민성을 자연스럽게 약간 의심하게 되는 구간을 일부러 열어두셨잖아요. 그럼 그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연기한 것도 분명히 매력으로 작용을 한 것이겠네요. 네, 어떤 면에서는. 서늘, 또 이렇게 엄청 무표정하게 있으실 때 좀 서늘한 느낌이 드는 거?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 밤의 문이 열린다가 굉장히 독특한 영화로 또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령이라는 호러적인 장치를 끌어안고 있고 또 혜정이라는 인물이 자기 죽음을 돌이켜보는 또 그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미스터리 범죄 영화의 구조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르적인 영화인 한편에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굉장히 독립영화의 정신에 가까운 영화예요. 정서나 심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두 특성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뤄서 관객은 물론이고 비평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찬사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연기한 두 배우분들 입장에서는 시나리오 받아보셨을 때나 촬영할 때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배우분들께는 각각 어떤 경험이셨을지 궁금해요. 한혜인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유령 역할을 이제 연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혜정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존재감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는 배우로서 또 존재해야만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감독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눈 끝에 어떤 혜정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가면서 유령이 되고 나서도 혜정의 모습을 잃지 않고 쭉 이어지게끔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연장선이 되도록 그 혜정의 삶이 좀 연장선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나눴었고 그래서 어떤 유령이 되고 나서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혜정이 신체가 변화가 있거나 어떤 목소리의 변화가 있거나 하지 않고 혜정이 살아있을 때랑 똑같은 모습 속에서 단지 유령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오히려 조금 더 삶의 원동력을 갖게 되는 약간 특별한 순간들을 찾아서 좀 힘을 얻게 되는 약간 그런 단단한 인물로 좀 성장해 나가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유령처럼 존재해야만 이 영화 안에서도 이 영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이 영화를 이끌어 나가고 감정을 보여주려고 표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영화 안에 완전히 그냥 유령처럼 존재해야만 이 영화가 흘러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염두를 두고 제 개인적으로 목표 지점으로 삼고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먼저 시나리오 자체가 워낙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던 게 유령 시점에서 그 어떤 과거의 후회스러운 부분을 다시 되돌리고 싶다라는 그 관점에서 되게 흥미롭게 저는 일단 먼저 시나리오를 접했고 또 감독님께 제가 바로 연락드려서 너무 좋다고 제가 감독님 저 이런 식으로 타임이 슬립이 되는 것이 저는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초기 시나리오 단계에서 민성은 그 시나리오에 구현되었을 때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성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 이외의 전사들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고 그 민성의 어떤 다른 부분들도 내면들을 더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여러 이유에서는 그 부분이 없어지긴 했지만 민성을 저는 봤을 때 그 당시에 저의 어떤 부분과 많이 닮아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됐고 또 이게 어쩌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에 되게 많이 닮아 있어서 아픈 마음으로 조금 공감했었던 것 같아요. 방금 이승찬 배우님이 이야기하셨던 어떤 타임슬립이라는 장치 유령이 돼서 거꾸로 시간을 돌아간다는 것이나 어떤 호러나 미스터리 범죄의 장르적인 장치들은 윤정 감독님의 어떤 취향 혹은 어떤 생각들에서 비롯된 것일지 영화 처음 만드실 때 뭐랄까요 비전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 감이 있기는 한데 최초의 영감 같은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 그러니까 유령의 주인공인 이야기를 써야겠다도 더 전에 사실 말씀하시니까 질문해 주시니까 떠올랐는데 그 전에 또 제가 어떤 타임슬립 작품들이 다 그 후회하는 것들 아니면 뭔가 좀 내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하게끔 영화 속에서 만들어주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영화지만 헐리우드 영화 중에 소스 코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처음에는 그냥 어떤 열차의 폭발을 막으려고 계속 시간을 좀 반강제적으로 돌아가지만 끝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연락하지 못했던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아, 이 타임슬립이라는 것이 단순 혹은 이런 SF 장르에서 쓰이는 이 설정들이 생각보다 되게 서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되게 정서적으로 주는 게 있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하나의 그런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령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의 시간과 반대로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것과 되게 그게 잘 맞물려서 이렇게 설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혜정이란 인물이 살아있을 때는 너무 버거워서 회피하거나 부정했던 것을 죽어서 뒤늦게 깨닫고 온기를 되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서 영화 마지막에
약간 방점을 찍듯이 보여주는 게 이 두 사람의 어떤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전소희 배우님하고 이렇게 효연과의 구도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두 분이 나란히 계신 모습을 오랜만에 또 보게 돼서 제가 영화 말미에 느꼈던 어떤 그런 뭉클함을 좀 더 다시 또 곱씹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더 질문을 하고 싶지만 일단 객석에 마이크를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